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험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 이번에는 루나랑 풍월주로 같이 모험을 해볼 텐데, 자, 이렇게 템을 완전히 다르게 제가 세팅을 해놔가지고, 자, 비교보다는 그냥 같이 모험을 한다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6 어려움을 돌면서 이 두 캐릭이 어떤 캐릭인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자, 먼저 루나를 큰 화면으로 했고요. 자, 루나는 공격형인데 슈퍼하머가 있는 캐릭이라서 한돌이 잘 되면은 방버프랑 같이 중첩을 시켜서 무대나 침대에서 어글러로 활용을 하면은 딜도 상당히 잘 나오는 어글러 캐릭이라서 요즘 인기가 많은 캐릭이고요. 자, 스킬을 하나씩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스킬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내려 찍는 기술인데 모션이 베르나 기절 스킬이랑 좀 유사한 것 같고, 자, 2번 스킬은 그냥 슈퍼하머를 발동하는 건데, 자, 이렇게 슈퍼하머가 약간 뒤로 빠지면서 발동이 되고요. 자, 3번 스킬이 좀 특이한 스킬인데, 자, 광역으로 적에게 기절이랑 반감을 같이 걸고 자기 주변으로 끌어당기는 스킬이라서 이게 루나의 고유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슈퍼하머가 켜지기는 했지만 노광 상태에다가 어려움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풍월주가 좀 더 이렇게 체력이 많이 남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4번 스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하면서 연타 피해를 입히는 그냥 연타 기술이고, 자, 루나 패시브 같은 경우는 적에게 실명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짧게 정화 상태에 들어가서 루나는 스킬 하나하나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교체가 돼서 풍월주보다는 일단 모험을 좀 못 도는 것 같고요. 자, 이제 풍월주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자, 풍월주 같은 경우는 눈만 보더라도 약간 차가운 느낌이 좀 드는데 이렇게 평타 화살이, 이렇게 얼음 화살이 날아가는 게 좀 특징이고요. 지금 치명타 버프가 이렇게 발동이 됐는데 풍월주의 특징이 바로 이 치명타 버프라서 보대 같은 데서 극딜 캐릭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스킬은 첫 번째 스킬은 지금 얼음 표지가 돼 있는데 이렇게 광역으로 동결을 걸어주고요. 자, 2번은 치명타 스킬, 그리고 3번이랑 4번은 그냥 연타 피해만 입히는 스킬이라서, 자, 치명타 버프랑 동결 빼고는 그냥 평이한 스킬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패시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면은 적한테 모속 감소를 일으키게 돼서, 자, 무대에서 쓰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 보대 빼고는 좀 애매한 캐릭이 돼버려서 아쉬운 캐릭인데, 지금 모험에서도 솔프를 실패해서 자, 정말 아쉬운 캐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둘 다 어려움 솔프를 실패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모험을 잘 도는 캐릭 같지는 않고요. 자, 그래도 루나가 풍월주보다 모험은 조금 더 못 돈다는 거.